2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2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셀바스 AI, 원티드랩, 바이브 컴퍼니, 라운피플입니다. 네, 뭐 AI 또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을 안으면서 한 달 내내 시세가 죽지 않고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더 살펴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 관련해서 이제 한 98% 정도의 음성 인식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음성 합성 기술 분야에서도 약 60%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이제 음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서 이제 버추얼 휴먼을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 그 종합 콘텐츠 그룹인 위지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지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는 컴투스고요. 이 컴투스는 컴투버스라고 하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모든 것이 다 구축이 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AI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채팅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셀버스 AI가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이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합성 기술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위지 스튜디오 안에 17개 정도의 이제 그 계열사가 있거든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음성 인식과 연결되는 다른 사업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국내 대부분의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무인화라는 기술이 이제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 여기에 메타버스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서 음성 인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영업이 흑자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가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AI 및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 부문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 부문에서 이제 AI 솔루버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AI 솔버라는 것은 뭐 문제 탐지, 뭐 분류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공공사업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에 따라서 AI 솔버에 관련된 말 그대로 공공기관 관련된 매출이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또 있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크핀은 퀀딧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인인데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를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하나 또 구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최근 LH와 이제 3G 신도시와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이라든지 뭐 롯데백화점과 협업해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이제 백화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가 거의 넘어간 상황에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업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